안녕하세요. 오늘은 딱딱하게 굳지 않고 바삭바삭하고 매콤달콤한 잔멸치볶음 야물딱지게 만들어 볼게요. 먼저 멸치를 털어주어 깔끔하게 멸치 부스러기를 제거한 후 볶음을 합니다. 이어 색감과 매콤함을 위해 청양고추와 홍고추를 잘게 썰어준 후 고추씨를 탈탈 털어 준비합니다. 중불에 달군 팬에 불량의 식용유를 두르고 멸치를 넣어 바삭바삭해질 때까지 서서히 볶아줍니다. 서서히 볶아주어야 멸치의 비린맛이 날아갑니다. 팬에 식용유가 없어지고 바삭바삭 소리가 나면 알맞게 멸치가 잘 볶아진 것입니다. 바로 그릇에 덜어내고 펼쳐서 한김 식혀주도록 합니다. 멸치 볶음 팬에 불량의 양념을 계량한 후 자글자글 끓여줍니다. 이때 불의 세기는 중약불입니다. 양념이 바글바글 끓어오르면 볶아놓은 멸치를 넣어 양념을 골고루 입혀주며 볶아줍니다. 멸치에 양념이 고루 입혀졌으면 썰어놓은 청원고추를 넣어줍니다. 이때 매콤함이 싫으면 청원고추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매콤한 고추향이 올라올 때 가스불을 꺼줍니다. 멸치는 이미 바삭하게 볶아졌기 때문에 오래 볶지 않습니다. 가스불을 끈 상태에서 불량의 올리고당을 넣어주어 진득한 맛과 반지르르한 윤기를 내줍니다. 이처럼 불을 끈 상태에서 올리고당을 넣어주어야 멸치가 딱딱하게 굳지 않고 바삭바삭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통깨 솔솔 뿌려주면 간단한 밑반찬이면서 만들기 쉬운 일주일 반찬 잔멸치 볶음 완성입니다.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